그만 다 먹어서 우리 바로 Q&A 시작할래요? 전 저의 소개. 제 이름은 아나용이에요. 홍콩에서 내 이름이도 아나용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쪽에 홍콩 발음이 한국처럼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아나용. 생일은 4월 21일하고 그거 별자리는 타르스예요. 블러드 타입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많이 궁금했는데 아직 몰라요. 근데 느낌으로는 O 똑같아요. MBTI 두두두두두두두 LV예요. 아니, 네, 진짜 MBTI가 따르는 ISFP. 솔직히 시청자들 저 E인 줄 알았는데 근데 솔직히 저 E 아니에요. 그냥 ISFP는 항상 사람들 앞에 E 보여 싶은 모습 있어요. 작년은 INFP였어요. 근데 요즘은 ISFP로 바꿨어요. Key 158이에요. 요즘은 머물게 떨어졌어요. 아마 몇 달 전에 아마 한 55, 56. 은 사바데사. 가족 관계. 저는 집에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여동생도 있고요. 저는 홍콩에서 태어나고 13살 때 캐나다에 가고 거기에서 공부 시작했어요. 홍콩에 가면 출처한 곳이 한 곳 있어요. 네, 식당인데 그 식당은 진짜 서비스 진짜 안 좋아했는데 음식 진짜 좋아해요. 그냥 그 식당은 아무것도 빠리빠리빠리 거기서 아침 식사는 진짜 맛있어요. 이 가게예요. 다음에는 유리 좋아하는 항상 행복해 보이는데 혹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나요? 밥 먹을 때 행복해? 막 싶은 일이 아니면 스트레스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가족들이랑 친구랑 이야기하면은 좀 스트레스 릴리스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잠이 많이 잘 언제까지 한국에 살 거지? As long as I can. 그냥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갈 때 한국 좀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오게 됐었나요? 2017년 때 내가 한국에 처음 여행 왔어요. 그때 엄청 신났어요. 여동생이랑 여동생 친구 같이 한국 여행에 가서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 친구는 그 Produce 101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억나요. 약간 K-pop 그때 엄청 유명해서 그래서 저도 그 Produce 101 볼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약간 한국 여행이 경험 아직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다음에는 한국에 시작 후에 그냥 여기에서 왔어요, 한국에.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도 뭔가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고 싶으면 해보자. 그냥 인생에 그냥 한 번만.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도 계속 한국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한국어는 언제 들어요? 이 문자는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한국어만 타는 거는 컨셉이에요. 한국어 엄청 잘해요, 저. 또 가끔씩 뭔가 한국어 놀지 말라고 말려주세요. 한국어 못해도 좋아요. 이런 건 아주 많이 들었는데 약간 좀 기뻐요. 다음에 언제 올 거예요? 아, 했어요. 갔어요. 지난달에 갔어요. 아, 그 케이블카 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소관대 학생입니다. 소관대 시절 재미있는 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소관대에서는 5학단 다녔거든. 근데 5학단에서 재미있는 것이 내 생각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네, 온라인 수업에서 다른 친구하고 선생님 앞에 리코더 부르는 거 그거 진짜 기억 남은 거예요. 유리 좋아, VOD 이것도 유리 좋아님이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유리 좋아 VOD는 그냥 내 생각 재미있는 방송 부분 그냥 거리에서 업로드 할 거예요. 근데 뭔가 여러분 뭐 하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알려주세요. 요이 명님 얼마나 좋아하나요? 엄마처럼 좋아해요. 요리 좋아하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요? 엄마가 만두 잘 만들었어 이렇게 예뻤어요. 한국말 할 때, 영어 할 때, 중국어 할 때 왜 목소리가 다 달라요? 이거 약간 이렇게요. 한국말은 사랑해, 영어는 I love you, 홍콩말은 어레, 그리고 중국어는 와니. 조금 약간 그 톤 살짝 그 목소리 살짝 톤 달라요. 그래서 중국어만 할 때는 좀 약간 목소리가 좀 lower 느낌, deeper 목소리. 영어만 할 때는 약간 더 higher pitch인가 그런 거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후 언제 결혼해요? 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 만나면 결혼하자. 네, 제 결혼의 목표 30살 전에. 다음에는 개인길. 저는 개인길 하나 있거든. 세상에서 그냥 1%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앞으로는 저는 계속 한국에 있고 싶고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은 이상형 얼굴 솔직히 이상 없어요. 그냥 아마 소통할 때 좀 통하고 Q&A 여기까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무슨 컨텐츠 보고 싶은 거는 아래 댓글에 쓰고 써주세요. 너는 어디에